시선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한테 많은 물품들이나 아니면 체험들 협찬이 들어왔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제가 받았던 협찬 중에서 랜덤으로 골라서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상품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50만 구독자가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보러 가실까요? 호우!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어? 누구야? 지금 찍고 있어요? 비포 앤 애프터. 헐, 라이언 트레이너라고 이제 되게 몸짱 트레이너 한 명 있어요. 이게 비포예요, 비포 애프터. 해봐요. 그래서 허리 스파리트로 만들어서 지금 이게 뭐야? 해봐요. 미쳤나봐. 그걸 왜 굳이 뒤에 두는데요 지금? 아 진짜. 아 너무 부끄럽다 진짜. 이런 사람이 나를 담당하고 있다니. 배임 주고. 너무 무거운데? 오케이, 굿. 잘하셨어요. 아홉, 업. 어우, 씨, 맞췄다. 열, 업. 자, 왜 이거 낮췄어요? 같이 나오려고? 미쳤다, 진짜. 자, 둘, 후. 보통 성인 여자들이 이런 거 몇 개씩 하나요? 100개씩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디자인 어떤 스타일 좋은 거? 엄청 많네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재밌다. 예쁜 게 많아서 고르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늘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붙이고 싶은 건 다 붙이세요. 다 붙여도 된대요. 이게 수화판인데 여기서 보시고 요거 하시고 여기에 한 손가락은 이렇게 네네네네네. 한 손가락은 이걸 빼고 네, 포인트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제가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얼마 정도일까요? 이거 아마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15만원? 와 감사합니다. 저도 찍어주세요. 아 조명 잠깐만. 오, 오 예쁘다. 와. 오 역시. 와 너무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깨르르르. 여러분도 예쁜 성과 예쁜 미모를 유지하세요. 저처럼. 또라이 같네. 아 저도 피부과에서 기존에 받았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좀 사진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모공이에요? 네. 평소에 피부 좋다는 얘기를 듣는 편인데 아 되게 울긋불긋한 부분들이 있네요. 와! 지금 얼굴은 되게 멀쩡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 민낯이거든요. 민낯 이 정도면 평타 이상이라 생각을 하는데 멀리서 봤을 때 예쁘고 가까이서 보면 조금은 아... 저기 오늘 첫째는 지는 조화들을 리뷰해 저 골드 VIP인가요 오늘? VIP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제 산소 스파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뭔지 좀 신기할 것 같네요. 이거는 벗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안에? 안에서 벗어요. 오! 우와! 와 좋다. 미래세계 사우나 같은 느낌이에요. 와. 최이본의 땀 배출 흔적. 이게 다 최이선의 얼굴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아까 여드름을 짜서 이렇게 자국이 남긴 하는데 여기 볼 쪽이랑 코쪽 보면 되게 반질반질하지 않아요? 과연 최이선은 어디까지 협찬받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협찬받은 거예요. 지금 이 옷은 이렇게 점프수트 형식으로 돼서요. 팔 통이 조금 낙낙한 편이고 다리통도 이렇게 낙낙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발이랑 팔이랑 롤업! 그냥 전신샷 보고 오시죠. 저는 이 가게 사장님이 이 점프수트만 협찬해 주시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물건도 더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팝콘같이 생긴 니트도 보내주셨거든요. 친구랑 하나씩 나눠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사장님께서 1+1도 아닌 1+4를 이렇게 협찬해 주셨는데 제가 틈틈이 입고 다닐 테니까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이셔츠 원피스랑 니트 조끼를 다른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머리가 이래서 그렇지 이 옷 입으면 굉장히 청순해지거든요. 옷의 기장을 보면 최이선 키 162cm에 다리 조금 짧음인데 이렇게 나오네요. 조끼도 그렇고 여기 원피스도 그렇고 트임이 있어서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겠네요. 조금 더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참. 아, 이게 뭐야. 미안합니다. 겨울에 부츠 신고 입으면은 굉장히 예쁠 옷이네요. 물론 겉에는 코트를 걸쳐야죠.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귀걸이도 협찬받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여지는 귀걸이도 협찬받은 귀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귀걸이도 협찬을 받아요. 제가 협찬받은 귀걸이 중에 재밌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오늘 하루 내가 완전 인싸가 되고 싶다 싶으면 이런 귀걸이도 좋네요. 이 귀걸이가 소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맥주도 있던데 협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핵 인싸 같지 않아요? 언제까지 윙크해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온 유행 호피 귀걸이. 이 호피 귀걸이는 저도 평소에 많이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호피와 나 존예. 그리고 겨울 파티룩에 잘 어울리는 체크 눈꽃 모양 귀걸이. 제가 어렸을 때 귓볼이 찢어져서 새로 귀를 뚫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귀찌도 보내주셨어요. 이게 만약 귀걸이라면 귓볼이 또 떨어질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귀찌로 만들어주셔서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왜 그러냐고요? 머리를 묶었다 풀었으니까 당연히 이러죠. 이거 머리 아니라 꼬리예요. 이번에 협찬받은 아이템은 와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서 왔어요. 선물 받기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선물 받았지만 저는 네 감사합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학원 다니는 남자애랑 주먹다짐을 해서 제 귀가 찢어진 적 있거든요. 뭐 싸움도 졌겠죠 아무튼. 그래서 귓볼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거기 위에다 귀를 뚫어서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리고 귀에 달라붙는 귀걸이라서 감사합니다. 아 무겁지 않고요. 여기 재질이 나무 같은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감자 수제비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은은하고 그리고 자개 모양 같아요.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을 두고 싸우던 시절에 백제나 약간 신라의 유물 같은 귀걸이네요. 백제 왕족 같다고요? 신라 널 잡아먹을 거야. 저는 제가 대규모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소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꼭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이템은 플리마켓에 종종 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많거든요. 판매하고 계시는 물건을 상자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동전지가 앞에는 이렇게 털 복실복실이고 뒤에는 가죽 같은 게 돼 있어요. 짱구도 있어. 완전 귀여워. 이거는 펜인가봐요. 세상에. 제가 또 저처럼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콩나물이랑 새싹이랑 당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홍합 모양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도 있어요. 아 또 제가 책 많이 읽는 거 아시고 보내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초코도 파시나 봐요. 아니 내가 목이 생각보다 좀 짧아가지고 제가 하니까 약간 제가 초코를 하니까 생각보다 그 간지가 안 나긴 한데 여러분은 알아서 잘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키링인 것 같은데 요즘 에어팟 그 케이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달랑달랑 하면은 귀요미 아이템 되는 거겠죠? 아 근데 이거를 그 에어팟 케이스에 들고 다니려면 일단 에어팟을 타야겠다. 그쵸? 이번 협찬 물품은 저랑 평소에 친분이 조금 있는 헤어 디자이너이자 유튜버인 귀우쌤한테 받은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뿐만 아니라 제가 헤어스타일링이 필요할 때 귀우쌤을 찾아가면 귀우쌤이 항상 무료로 머리를 해주시거든요. 선생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갑자기 가까이서 보면 제가 앞머리가 굉장히 많이 뻗치고 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거지존 앞머리를 롤리롤이 조금 우아존, 공주존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해볼게요. 키유 롤리롤은 이렇게 생겼네요. 촘촘하게 얇은 모하고 큰 모하고 골고루 박혀있네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일단 한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짝! 딱 사이즈가 되네. 각 나오네. 아 그러면 앞머리도 했겠다. 머리 여기 뽕도 좀 띄워볼까요? 이러라고 준 게 아닐 텐데.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과연 뽕이 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기우쌤이 보내준 멜로우 크림. 아 귀엽다. 아 젖으려고 발에 사용하라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찍으려고 지금 머리 감고 드라이했단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젖은 모발에 사용하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멜로우 크림은 머리가 젖었을 때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척 쉬어서 뭐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은은한 들꽃향이 나요. 젖은 모발에 큐 멜로우 크림 발라볼게요. 아 이게 핸드크림이 아니라 손이 짜가지고. 저는 평소에 머리가 잘 떡지지 않으니까 멜로우 크림 발랐을 때도 역시나 떡지지 않고 오래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촉촉함이 진짜 느껴져요. 지금 머리에 뽕을 띄운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드라이 안 한 상태거든요. 열어볼게요. 그 관자놀이 부분이 뽕이 살았고요. 앞머리 사실 드라이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 보이세요? 얘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 긴 앞머리도 이렇게 커버 가능합니다. 기우쌤 감사합니다. 유튜버 중에서 더 스쿱이라고 요리 관련된 유튜버 언니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스쿱이에요. 언니가 고속버스 택배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거 혼자서 어떻게 먹으라고. 게다가 더 스쿱 언니가 저한테 편지도 써줬는데 언니가 그건 자기 갖고 있다고 편지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더스쿱 언니가 만든 마카롱 맛볼게요. 근데 마카롱뿐만이 아니라 뭘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거 요새 뭐라고 하죠? 이런 거? 마랭쿠키? 이런 것도 보내주고. 우와 마들렌! 마들렌도 언니가 보내줬어요. 제가 진짜 빵 종류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죠? 스쿱 언니 로고예요. 그리고 열어보면 오! 아니 이게 진짜 오버액션이 아니라 와 엄청 뚱뚱한 마카롱 6개가 있고요. 6개 또 보내줬고요. 와 이게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는 12개짜리 마카롱입니다. 저 사실 스쿱 언니가 이렇게 많이 보내줄 줄 몰랐거든요. 저 혼자 사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언니 고맙게. 그럼 마카롱 한 입씩 먹어볼게요. 다 먹어볼 순 없고 제가 먹고 싶은 색깔로. 노란색 마카롱이에요. 귀엽죠? 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바나나 맛이었어요. 그리고 모양이 진짜 진짜 예쁜 마카롱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마카롱인데 이건 더스쿱 언니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 이름 슈티스타 아닐까요? 먹어봐야 알겠지? 그러니까 와 언니가 진짜 제주다. 그리고 머랭쿠키도 보내주셨으니까 머랭쿠키도 한번 먹어볼게요. 스쿱 언니가 만든 머랭쿠키. 와 진짜 이거는 아메리카노 혹은 우유랑 먹어야 돼요. 맛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유튜버들이 더 스쿱 언니의 스쿱당 추천받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예전에 벤츠 오빠가 만든 만두도 먹어본 적 있고 그리고 소프 오빠가 만든 장조림도 먹어본 적 있어요. 어쨌든 주변에 요리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협찬으로만 이루어진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제 팬분 중에 어떤 분께서 제가 평소에 책을 진짜 진짜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출판사에서 일하는 막내 신입사원이라면서 저한테 책을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제 팬분께서 보내주신 책은 혼자 있기 좋은 날 장편 소설이고요. 무심코 당신을 부르다가 이것도 소설이고요. 또 내레이션의 힘. 차체랑 꽤 관련 있는 책을 주셨고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또 역시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책. 사랑을 권함이라고 대만에 있는 대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동그라미님이라고 아세요? 제가 책은 물론이고 엽서를 좋아하는 걸 알아서 이렇게 엽서도 선물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나스라는 것 같죠? 동그라미님이 쓴 책 상처 하나 위로둘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라는 바다, 당신이라는 바다 속에 잠겨야겠다. 파도에 몸을 맡겨 당신을 스쳐 보낸다고 해도 벽에 부딪혀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도 괜찮다. 당신이라는 바다 속에 잠겨 돌고 돌아야겠다. 어떤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게. 아주 감동적이긴 한데 제가 안구건조 중에 있어서 눈물이 나진 않네요. 어쨌든 힐링하기 좋고 그리고 감성 뿜뿜한 책도 선물 받았어요. 또 제가 협찬받은 물건 중에는 바로 빅테이블입니다. 드로잉 잡지예요. 포장도 예쁘게 돼 있고 독립출판 서점에 가면 책을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이게 그림이라서 제가 차마 스포를 못하겠어요. 하나의 키워드로 사인의 단상을 그려낸 독립출판 잡지입니다. 그림 잡지.
플리마켓에서 빅테이블을 본다면 반가워해주세요. 채채 영상에서 봤어요! 라고. 그리고 제가 감성충인 걸 알아서 이렇게 컬러링 북을 협찬받았거든요. 얘는 크리스마스 카드인 것 같고, 얘는 조금 감성 촉촉한 그런 그림 그려줄 것 같고, 얘는 말 그대로 고양이, 강아지 같은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 우와! 너무 예쁜데? 이미 드로잉은 되어 있고, 나는 편하게 색칠만 하면 되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50만 구독자니까 저는 협찬을 이렇게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들어와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 유튜버들이 대기업 관련된 홍보나 광고만 하면 소상공인들이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개인 사업자라서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실 더 많은 협찬 문의가 들어오겠지만 당분간은 협찬을 받지 않을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으로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한테 나눠드리니까 아주 좋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로 사랑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아무쪼록 협찬과 선물 그리고 사랑까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뭘 더 드리죠?